아, 이제 진행됩니다. 의료분들도 종류 요건을 개선해서 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에 아마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실 것이고 저희들도 또 열심히 해서 힘을 합치면은 많은 부분에 해결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이런 인구 밀집 지역은 대형 업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이 어떻게 이런지 잘 몰라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현실하고 이런 걸 좀 상황상을 보여주면 이 기회에 제가 좀 밖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re you okay? Okay? Good. Thanks. 이제는 또 노동 산업에 대해서는 많이 또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 구하기 능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인원은 하여튼 인력만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2, 3년 동안은 계속 네. 박 대표님, 김 대표님, 한 대표님, 김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산해 협력사 대표들께서 아마 좀 장관님이 들으시기에는 약간 불편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해서는 저는 주로 불편한 얘기로만 많이 듣고 텔레비전 보시면 저는 항상 불편한 얘기만 듣고 웬만한 불편한 얘기를 하셔도 저는 네. 또 하나가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 뭐한데 사모중고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저희들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연말까지도 한 500여 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신규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좀 대폭 단축 업력 3년 이상에 뭐 10억 매출 이상이 돼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를 갖다 1년 이상으로 해서 많이 낮춰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못 뽑죠? 1년. 1년. 근데 이제 새로 등록한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저희 같으면 저희 현대사모가 모기업이 우리가 이 보증을 쓸게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국 인력을 일정 부분 뽑을 수도 있다 한시적인 거죠 이제 1년이 되기 전까지에 그거 지금 안 돼? 원래 3년에서 1년 낮춘 게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새로 스타트하는데 네가 과연 능력을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정부는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보증을 써야죠 국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예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되게 감사하게 봤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 좀 팍팍 그면서 봤잖아요 1년 낮추고 이런 건 좋으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계속 지금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일산로서 기업인지 좋아하실 만한 것인지도 제가 잘 확신이 안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저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네. 저는 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말씀 통역도 계시는 잘 하실 것 같은데 잘 못하시나요? 네. 예. 사무중공업 다 근무하시고 계시죠? 네. 예, 예. 저도 대표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해주시고 있어서 저희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법무부는 이 출입국이나 이민을 담당하는 부서이거든요. 제가 오늘 뵌 이유는 이런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를 좀 들으면 제가 조금 더 정책을 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뵙자고 했습니다. 가장 오래되신 분이? 한 6년 됐습니다. 아, 6년이요? 6년 됐어요. 7년? 이 세븐 쪽으로 많이 들리는 거는 보시기는 어때요? 그게 맞는 방향인가요? 네, 엄청 좋은 방향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가족들 모실 수 있고 이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으로서 오셔서 근로를 하시기에 좋은 나라입니까?
내 생각으로 좋은 나라예요. 한국에서 검증된 외국인들에게 그 정주 자격과 자격과 같이 사는 제도를 갖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봐 주시면,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풍성 활동을 하면 체류 비자 평행 시에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풍성 활동을 하면 우리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더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봉사하고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살 사람들, 이 느낌을 이게 아주 단기간에 한국 사람들이 갖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게 서서히 바뀔 거고 그 사회에서 역할이잖아요.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거 봤거든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도합에 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까지 가요 하면은 좀 힘들어요. 사회 통합 그게 지금 이 지역에는 없나 보죠? 예, 처음 안 해요. 아니요. 이제 바뀌어요.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 나눴는데 곧 이제 여기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뉴스성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하시거나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 공간이 있으면 좋을 거예요. 무슨 체육 공간 있지 않나요? 회사가 열도록 하고 있는 대구 생활장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버전 영화 좋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영화관의 대여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현장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들을 수 있으면 사실 뭐 저희가 정책 펴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월요일날 일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여기 나오셔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일선에서 뵈니까 저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시끄럽다 보니 관리자들이 작업 지시할 때 좀 큰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와서 좀 좋은 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표현하지 마 하시는 건 엄청 싫어해요. 그거는 그냥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잘못인 거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잘못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Nepal에서 왔습니다. 잘해요? 잘했어요. 네. 가족들도 한국에 올 수 있다면 네. 한국어를 대신 이해하는 게 있어요. 네. 왜요? 네, 한국에 좋아하니까. 네, 한국에 좋아하니까.